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면적 509평, 평당가 19만 6천원, 매매가 1억의 시골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오늘 이 소개 토지를 동쪽편에서 서쪽편으로 바라다 보는 중이고요. 저 앞에 멀찌감치 산과 산 사이로 남한강이 살짝 보이네요. 여기는 충주시 서태면 양촌리의 마을도로에 접한 전이고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면적은 509평입니다. 왼쪽이 북쪽, 위쪽이 동쪽, 오른쪽이 남쪽, 서쪽에 도로가 있고요. 남북으로 약간 길쭉한 준사각의 평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토지 동쪽편으로 통과하는 2차선에서 서쪽으로 촬영 중인데요. 저 멀리 흐르는 남한강이 어쩌면 보일 듯도 싶은 바로 요 아래 잘생긴 토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쪽 방향이 충주 도심과 엄정면 소재지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충주 도심까지는 30여 분, 엄정면 소재지까지는 10여 분 거리이고요. 이쪽은 서태면 소재지와 원주시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방향이 서쪽 방향의 통영인데요. 정면 서쪽 200여 미터 지점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택을 건축할 경우 정남향도 좋겠지만 서향으로 안치는 게 조망권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제가 촬영 중인 2차선에서 토지로의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토지 서쪽편으로 도로에 접해 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토지 서쪽편 마을도로에서 촬영 중이고요. 마을도로는 3m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남쪽편에 시멘트 포장의 구고가 흐르고 있고요. 토지 동쪽편 경계와 2차선 사이에 석축이 쌓여진 게 보이네요. 생산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은 20%인 이 토지. 509평의 결코 작지 않은 용적에 전원주택 짓고 텃밭을 가꾸고자 하시는 분이 선택하시면 가격도 만만하고 딱 좋을 듯 하네요. 대여섯 가구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귀촌 기능을 포함한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이 연락 기다립니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브리핑 이어집니다. 남한강이 멀찌감치 조망될 수도 있는 넓은 텃밭 가능한 시골전원 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서태면 양촌리에 위치해 있고요. 공급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도로는 마을도로에 접해 있고요. 지목은 전과 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전으로 사용 중입니다. 지형은 남북으로 길쭉한 중사각형 평지이고요. 면적은 509평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7만 7천원, 평당 매매가는 19만 6천원, 공정 매매가는 1억 원입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30여 분 거리에 위치하는 실속 가격의 시골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서양의 주택을 지을 경우 탑트인 조망에 더해 멀리 남한강 조망이 가능하고요. 동쪽으로 높게 통과하는 2차로의 핸디가 반영된 아주 저평가된 가격의 토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